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모든 것들이 사실 태극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태극기 안에는 세상의 이치와 그것을 설명하는 철학이 담겨있다. 세계에 있는 국기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한 200몇십 개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 있는 거 많이 있죠. 아, 십자기들. 네. 예. 그리고 스칸디나비안 십자가라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십자가도 있고요. 이런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면 그 비슷하게 초승달 무늬들, 터키나 이런 나라들의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이 초록색은 평화, 풍요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 안에 있는 글귀는 이제 알라신에 대한 그 종교적 믿음이고요. 다 신에 그러니까 대한... 이런 식으로 예, 신에 대한 게 있네요. 종교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색기가 있죠. 아, 네. 사실 삼색기를 처음 쓴 게 프랑스 혁명 때래요. 아, 그러니까 그 왕과 자유... 맞아요. 자유와 뭐 예, 평등 가게. 그 왕과 귀족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국가 권력을 시민들이 되찾았던. 그래서 혁명으로 나라를 되찾은 나라들은 삼색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삼색기가 많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투영한 것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낫과 그 망치 이걸로 공산주의를 상징하기도 했고 붉은색 별이나 황금색 별로 공산주의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지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요. 또 스페인 국기 안에는 사자도 있고 막 왕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떤 가문의 상징. 그런데 태극기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